오늘은 정장 맞추러 갈 거거든요. 아, 정장 사러 가는 거다. 저는 맞추는 걸 안 하니까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정장을 오늘은 TNGT에서 샀고요. 바지 두 벌에 이제 위에 하나. 셔츠는 집에 많으니까 셔츠 따로 안 샀고. 나 오늘 돈 너무 많이 썼어. 35만 8천 원 나왔거든요. 새로운 정장 입고 출근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마 뭐 부추 산다 그래가지고 사세요. 나는 양복이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 가자. 아이고 잘한다. 어디서 잘한다. 가자. 아, 오늘 쇼핑 진짜 엄마 부추를 또 사드려가지고 무이자 2개월로 긁었습니다. 부담이 돼서 지금 이제 대박이 산책시키고 저녁에 있던 약속 친구 만나기로 한 거 취소됐어요. 친구가 좀 몸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구소에 한 대리님도 같이 온 것 같아요. 못 먹어요. 왜요? 왜요? 뭔가 줄 수 있다? 그러면 느려. 절반 정도 했을 때부터. 뭐 있지? 안경제비. 네? 네? 조금 있다가 이 꽂고 할 거거든요, 지금. 그때 찍으면 돼요. 워밍업 두 개 했으니까 이제 본 세트 네. 해야죠. 둘, 셋, 넷. 좋아. 여섯, 일곱. 하나, 둘, 흔한 직장인 팔뚝. 여덟. 뭐 다리 마주. 다리 간다. 저는 간다.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힘 안 들어. 이미 이걸 다 들어. 맞아, 이게 안 돼. 지금 푸시업도 한 대가 한 개가 안 돼. 진짜 안 될 거 같지.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다른 운동 하러 갑시다. 계속 또 밑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기 선호대로 하는. 저는 밑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제 섞어주면은. 다섯, 일곱. 이거 각도만 유지하고 가슴만.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일곱, 일곱. 이제 풀로 일곱 개. 하나,
둘. 뭐다 싶어서. 나는 내 비교 대상과 그 알고 싶은 대상의 정우 씨는 빠져. 자, 시작. 하나, 둘, 쉬지 말고 시작. 셋, 바로. 하나, 아니, 고르지 마세요. 오케이. 제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운동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네.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부를 수 있겠죠. 오늘도 운동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같이 하니까 더 재밌고 저도 뭔가 포기할 때쯤 됐을 때 도와주니까 좋네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저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잘게요. 5분 후네. 자, 제 거 신발 그리고 넥타이랑 목도리 메고 다닐 거 그렇게 샀고요. 어제가 월급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참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또 다시 또 한 달 열심히 좀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11월도 끝나가고 12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했고요. 돈은 어차피 나중에 또 이제 좀 빠듯해지면 못 사겠죠. 아무튼 오늘 산 거는 정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일요일인데 화요일날 저녁쯤 받을 거예요. 신발은 닥터마틴 제품이고요. 제가 닥터마틴을 조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냥 좋아요. 저희 회사가 그래도 뭐 신발 규정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기본템 요 녀석으로 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제 뭐 갈색깔로 살지 검정색깔로 살지 그 올렸었는데 80% 넘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블랙 아니냐라고 해서 블랙으로 샀고요. 이거 굉장히 심플하고 정장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슬랙스라든지 아니면은 청바지에도 입기 편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넥타이는 제가 이거 에스티코에서 참 많이 사요. 이번에 정장 같은 경우에 TNGT에서 샀는데 넥타이는 여기가 진짜 종류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 샀고, 우선 좀 기본적인 거? 제가 이런 회색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런 회색 느낌의 타이로 하나 이거 샀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튀는 걸로 골드 사선무늬 골드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샀고, 넥타이를 자꾸 사는 이유는 넥타이가 종류가 많아지면은 정장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정장을 계속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단조로운 패턴을 좀 피하고 싶어서 와이셔츠랑 넥타이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콤비네이션이 계속 늘어나겠죠. 우리 막 배우던 거 있잖아요. 4C2 막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 늘어나니까 매번 똑같은 정장을 입어도 조금씩 달라지는, 네,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목도리는 얇지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요런 느낌의 목도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약간 뭐 축구 응원하러 가는 사람 같은데, 네, 요런 식으로 그냥 하고 다니려고 샀어요. 네, 굳이 막 울로 된 거 따뜻한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네, 얇은 걸로 그냥 샀습니다. 아무튼 좀 이거는 사실 따뜻하려고 매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포인트 줄 수 있게끔. 불안한 지금이라도 영원하고 싶어.